유제품군에는 두유, 요거트, 우유가 있고 어떤 제품을 고르냐에 따라 당함량이 달라집니다. 식품의 영양 정보 라벨을 확인하고 당류가 몇 그램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루 당류 섭취 WHO 1일 섭취 권장량은 하루 열량의 10% 이내, 2000칼로리 기준으로 보면 50g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50g은 각설탕 17개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첫 번째, 하루 당 섭취량이 우리 모두 50g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식사를 빼고 나머지 당류 섭취가 50g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활동량이 적은 사무직이나 외부 활동이 적으신 어르신 분들이라면 권장량이 35g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량이 적은 어르신의 칼로리가 일반적으로 1500칼로리인데요. 이 기준으로 10%라고 하면 37.5g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끼 먹는 음식에도 당류가 계산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음식 안에는 조리 과정에서 물엿, 설탕도 함께 들어가니까요. 평소 50g의 당류를 꽉꽉 채워서 드시지 마시고 최대한 기준보다 적게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음료 선택 시 꼭 라벨을 확인해서 당류 함량이 적은 것으로 선택하시고 커피숍에서 드실 때는 시럽을 빼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 당류는 누구나 50g 기준이 아닙니다. 둘째, 식품 라벨에 있는 당류 함량을 확인하시고 드세요. 셋째, 위, 장, 간 등 건강 음료도 당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당뇨는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에 파이토케미칼,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일 많은 것이 과일입니다. 과일은 식후 바로 드시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거나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식후 2시간 후에 종이컵 한 컵 이내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한 개가 아니라 종이컵에 들어가는 반 개 정도, 사과는 3분의 1개 정도, 키위는 종이컵에 한 개가 쏙 들어가니까 키위는 한 개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가 높으신 분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은 당분이 있는 과일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섭취를 잠시 중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대체할 채소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간식으로 비트, 콜라비, 파프리카, 오이, 당근 등을 스틱 형태로 썰어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과일이 좋구나 하고 과일 주스를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치아가 건강할 때까지는 주스보다는 생과일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식후 2시간 후에 종이컵 한 컵 분량으로, 둘째, 주스가 아닌 과일 형태 그대로, 셋째,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과일 대신 스틱 야채로,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